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또다시 복병을 만났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의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냉랭해진 데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후보지 인근에 위치해 분위기가 싸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난 2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 직격탄을 맞았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올 여름 서울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자 집주인들이 정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비용을 각출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우선 9.13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9.13 대책 이후 4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선수촌 주변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송파구 그린벨트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옆 방이 생태 습지를 포함해 오륜 사거리부터 서하남 IC 입구 사거리까지 최대 4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집주인들은 오는 21일 재건축 모임 총회를 열고 정밀 안전진단 설명과 동의서 징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540가구 초대형 단지로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설과 관련해 명확한 답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15년 정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조합원 결성이거나 뭐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속속 쏟아질 예정이어서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연입니다.